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용 서영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오실 때 좀 비가 네. 왔었나요? 제가 출발했을 때는 그래도 네. 비가 조금 됐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비가 좀 그쳤고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비 오시는 곳 있으면 유튜브나 문자로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29고요. 지금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저는 비 오는 날 좀 더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어떻게 센치해지죠? 네, 뭐랄까 좀 촉촉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네. 저는 파전에 막걸리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구수하시네요. 네. 다르네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좀 금요일 밤 센치해지신 분들은요. 외롭지 않게 서영호 전문가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네. 한 시간 동안 좋지. 저희가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면요. 더욱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이번에도 역시나 돌림만 돌리는데 1부에 좋은 선물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2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비법을 남들에게 또 배포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내가 스스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5분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으시면요. 매매 기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일 문자 체험권도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라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2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이번 주는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주 후반에는 그래도 조금씩 안정권에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의 종목들의 흐름이나 이런 투심 자체는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드신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도 우리가 또 아직은 희망은 있으니까요.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바라만 보시지 마시고 또 종목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대나오는 노란톡과 함께 좀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 혹시나 안 되신다 하더라도 노란톡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나오고 있죠. 지금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들 문자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도 좀 출발을 해보기 전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안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날은 금요일장이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짜고 나가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요일 장세치고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는데
환율이 사실 계속해서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은 외국 자본들의 이탈 우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스러웠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1,150원으로 넘어가진 않고 다시 또 워낙 강세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핫했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쿠팡 상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쿠팡 의장이 나와가지고 다우지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배를 울리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아, 참 대한민국이 달라지긴 했구나. 미국 시장에도 상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크게 인정을 받으면서 60조 우리나라의 거의 좀 시가총액 3위 기준 흐름들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에 성공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다가 막판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쿠팡 관련된 뉴스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반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KCTC, 그다음에 다날, 전방, 대형 포장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잡으셨다면 조금 늦은 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거나 이제 오늘은 오히려 좀 수익 실현, 뉴스의 소멸로 인해서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또 이런 반대적인 이슈가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같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가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네이버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네이버의 가치 평가는 추가적으로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실 쿠팡은 아직까지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가치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는 결국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이슈는 우리가 방송 끝날 때 한번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또 하나 이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흥국 FNC, FNB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컬리, 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 배송을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켓컬리도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흥국 FNB는 이제 음식료 쪽에 대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쫓아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가 앞으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상한가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앞으로 시장의 좀 주도 섹터로서 우리가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또 좋은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우리 또 이제 종목 상담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은별 씨께서 자세하게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저녁은 종목상담 119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상담을 절찬리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그중에 제 마음을 움직인 댓글이 있습니다. 내가 사면 맨날 고점이야 라면서 유유라고 적어주셨는데 내가 산 종목이 고점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좋고요. 다양한 고민들 오늘 한
1시간 동안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종목 고민도 올려주셔도 되시거든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송하기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하고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전 매매 기법을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문자, 특히나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료 문자에 대한 문의들도 참 많으신데 3일 문자 체험권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고 깔끔하게 무료 문자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문자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2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1시간 너무 아쉬우시잖아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희가 언제나 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부는요, 목요일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는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는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119를 꾸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꼭 착오 없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들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글을 올려주시네요. 대구에는 아직도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봄비 내리듯이 부슬부슬 오는 것 같은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계속 먼지, 미세먼지도 전부 다 떠내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고민들을 좀 떨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문자로 참여 안내 방법 진행해보셔도 되겠고 만약에 오늘 당첨이 안 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 노란톡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제 이름을 세자 적어서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안내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죠? 이노매트리고요. 이노매트리요? 네. 네. 22,900원에 네. 제가 25%요. 20%요? 25%. 25%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해 전화주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좀 상승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샀는데 네. 예,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질 않아가지고요. 네. 어떤 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장기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홀딩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기업 내용을 보면은 엑스레이 검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무슨 뼈 검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점검할 때 사용하는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검사 장비를 이제 휴대폰에 들어간 리튬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에 좀 접어든 상태지만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전기차에 좀 포함되는 자동차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흐름들여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좀 거래처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좀 실적이 아직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와 관련된 산업군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으로 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난 전기차를 이만큼 생산할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계획을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배터리는 아직까지도 생산 여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산업 자체의 성장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못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조금 실적이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들은 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 흐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대부분 코로나 이전의 흐름들에서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두 배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저는 조정은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과거의 박스권의 흐름들, 코로나 이전의 흐름들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자리인데 이제는 지지라인대를 작용을 하면서 이제 바닥은 좀 다졌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되겠지만 단기 저항대는 좀 있습니다. 2만원, 2200원, 2300원 자리가 좀 저항대라 19,000원과 2만원 사이에서의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시간들이 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한다라면 1,000호가는 23,500원 자리까지 좀 그래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도 너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3,500원 자리에서 절반을 좀 매도를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은 사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들을 보신다면 홀딩하셔가지고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고민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상품도 감사합니다. 네 받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배 씨께서 네, 도와주실 건데요. 전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 우리 은배 씨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깔끔하게 잘 되셨나요? 네. 네, 네. 제가 바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선물 나올지 강팡!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실현을 여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선물도 맛있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돌림판이 센스가 없는 센스가 없어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런데 저랑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시면 돌림판 돌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보 중에 하나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시청자님. 하지만 다음번에 이노매트리 반등의 서막이 열린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 2부 첫 번째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선물도 돌려보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보이고 있죠. 참여 방법 유튜브에다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보내주셔도 되시고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에 좀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응원의 문자를 조금 더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종목상담 119만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3회 문자 체험권 역시나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번호 기억하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 신청,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종목 상담이 아닐까 싶어요. 빠르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응원 메시지가 너무 잘 나온다고 시청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많이 안 보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면 저 상품에서는 응원 메시지가 안 나오고 상품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 반도체고요. 네. 네, 비중 30%에 네. 네, 네, 매수 가격이 2만 600원입니다. 2만 600원이시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매수한 이후로 좀 가격이 뭐 좀 올랐는데 또 내려와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어떨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2월 초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 반도체는 사실 과거에는 이 LED 를 대부분 생산을 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이 LED가 중국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LED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 기업의 유보율이 20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은 것도 있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흐름들에서도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자본 대비도 흐름들 보시면은 부채가 5천억 수준인데 자본은 한 7천억 수준이니까 뭐 이 기업은 뭐 빚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시키는 모습들에서 저는 1차적인 좀 저항대 매물이 좀 작용을 했고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선 비중이 30%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평당가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50% 이상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꼭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너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그냥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전구 를 끼워서 하는 부분이었다라면 이제 이게 필라멘트가 나가버리면 전구가 항상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새 자동차들은 대부분 LED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중심으로 해서 LED 상용화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저는 상승 흐름들이 이 종목은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무거운 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눌림목 자리는 말 그대로 좀 다음 추가 상승을 위한 눌림목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전후에서는 저는 지지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특히나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력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0% 수익률 정도가 나오는 22,000원 전후 흐름들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또 24,000원, 5,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도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나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 기업이 또 특히 코스닥에서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이 됐어요. 실적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군요. 그냥 제대로 된 실적을 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좀 길게 좀 보신다라면 뭐 지금 자리에서 고민하실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문가님 설명이 너무 명쾌하셔가지고 고민이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꼭 기다려보시고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명쾌한 상담 잘 들으셨죠? 은별 씨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목소리만이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저희 많은 사랑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은별 씨도 은별 씨 본캐 부캐 모두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저 모든 캐릭터를 다 사랑해 주시는 이 시청자님께 오늘도 그렇게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명쾌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육회상쾌 통쾌로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진부한데. 아, 진부하다. 그러면은 색다른 거 하나 있을까요? 아, 육개삭개 통깨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육회, 삼회, 통회 명쾌! 과요. 아, 근데 이 시청자님 제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좀 댓글 유튜브에서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치킨 한 마리!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먹고 살찌겠는데요. 아, 다이어트 치킨은 살 안 쪄요. 아시죠? 네. 저희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 한 3주인가 4주 정도 전화 주신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저희 방송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처럼.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좀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문자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고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푸짐한 선물 최대한 많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전략을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기법이 될 수 있는 서용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다섯 분께 오늘도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3일 무료 문자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참여 방법, 푸짐한 선물 119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종목 상담을 너무 잘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을 들었었는데 바로 은별 씨한테 넘어가니까 목소리 자체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다음 분에는 또 더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찐 웃음이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세방전지. 네. 종목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나 되시죠? 비중은 45%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97,600원이세요. 97,600원이요? 네. 네, 이 부분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2차 전지로 해서 현대 아이오닉 이걸로 첫 번째 배터리 업체 공급대 선정이 돼서. 네. 제가 요거 그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10만 원대, 11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좀 팔려다가 좀 더 오른다는 기대감에 못 팔고 네. 놨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요거를 뭐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좀 고민돼서요. 근데 비중은 그러면 떨어져서 더 사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 원래부터? 네. 아, 그러면은 수익을 보시다가 손실로 전환 되셔서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조금 아쉽긴 해요. 뭐 이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내가 종목을 공략하다가 수익권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매도를 했다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손실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방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팩을 납품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오닉5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전기차의 아이오닉이 완판이 됐죠. 근데 사실 완판이 된 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계약을 걸어놓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허수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저는 일단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세방전지가 초반에 올해 작년 말이죠. 작년 11월 달에 29,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4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떤 종목이든 연속성을 좀 보이면서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좀 차트가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냐면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은요. 한 번에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한 번 꼬리 달고 떨어뜨렸다가 두 번, 한 번 상승시키고 떨어뜨리고 상승시키고 떨어뜨리고 상승을 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장대 한번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줄줄 흘러버리는 거군요. 이게 전형적으로 주가 올렸다가 팔아버리는 흐름들의 패턴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마지노선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점을 다진 부분들이 한 7만 5천 원 전후거든요. 그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될 거고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구간에서 이 차트의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가가 살짝 이탈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만 8,300원 자리가 저항으로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줘야만이 좀 대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기업의 모멘텀을 본다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팩이 제작을 하니까 모멘텀은 좋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을 좀 반영을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상승을 했거든요. 우선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등락 거듭을 보이면서 적어도 저는 한 2개월 이상을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 다음에 종목을 좀 대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팔아버린 수급에 의해서 팔아버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좀 잡으시고 그 위에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 그래도 이 종목은 가격을 좀 방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10만 원대를 좀 구경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혹여나 혹시 뉴스가 나와가지고 매수가까지 부근이 올라온다 하면 저는 절반 이상 한 70%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수가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많고 시간을 오래 걸리는 건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왔을 때는 물론 전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의 미련이 좀 남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한 70%를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좀 보시고 다시 밑에서 받으시더라도 저는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을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좀 힘드신 종목을 좀 힘드신 과정이 갖고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전략 좀 잘 대응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남자 시청자님께서 전화 연결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시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의 좀 걱정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시청자님? 아,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꼭 기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그 걱정을 끝내시기 위해서 걱정 끝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을 돌려볼게요. 걱정 끝! 시청자님, 걱정 끝내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과연 이게 주식이란 게 항상 걱정과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길 바라면서 치킨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치킨이 당첨되셨고요, 시청자님. 문자로 네.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이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프티콘 가지고 가셔서 치킨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1, 2, 9 오늘도 알찬 시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7시 36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저희 아래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나 샵 3772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셔도 되는데 서용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이에요. 샵 3772번으로 서용환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으신 다음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그냥 종목 고민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일상 얘기도 좋고 더 좋은 건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는 거겠죠. 깔끔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무료 문자도 최대한 많이 추첨을 도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2시간으로 절찬리에 상영 중인 저희 종목상담 119 목요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인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또 노란톡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제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QR코드로 스캔해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한번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문자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는 한번 보죠. 계양전기네요. 계양전기 1317님께서 5,090원 비중 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추매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4,536원이니까 역시 좀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가 한번 상승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좀 횡보 국면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5,090원이면 요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 꼭지점에 대한 저항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딱 당겨보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090원 자리는 과거에 좀 움직였던 매물대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했지만 하단을 방어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들어오면 4,250원 전후에서 4,200원 사이 그 사이가 들어오면 저는 비중 5%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주봉에서의 거래량들은 감소하는 흐름이 왔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대한 부분들 5,000원 이상권에 대한 부분들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5,090원이 평당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4,300원 이하권에 4,250원 이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당가 맞춰가지고 5,000원 전후에 좀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하그리님 코리아나. 네, 코리아나 한번 보겠습니다. 4,860원 8%. 서영호 전문가님 화장품주 전망 좋을 거라 생각돼요. 손절 못하고 보유한 지 한참 되었네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예요. 도와주세요. 네, 많이 익숙하신 분이신데. 하하그리님께서 4,860원에 좀 보내주셨는데 뭐 이제 매수가잖아요. 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충분히 좀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은 뭐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로서의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의 패턴의 흐름들은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거래량이 좀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좀 터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최근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11월 달에 터치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부분이시면 저는 충분히 5,000원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좀 치고받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나 조금 움직이면 한번 세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 번쩍하면 5,000원 이상권에서 매도하시고 윗꼬리가 좀 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수렴을 다 못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홀딩해가지고 넘어가는 흐름들을 기대하시기보다는 5,000원 이상권 매도하시고 다시 또 이 가격대 오시면 재매수해가지고 딱 비중 8%로 대응하신다면 얼마든지 좀 충분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하하그리님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분께도 이제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상담을 받으셨고요. 먼저 문자 상담을 통해 당첨되신 1317번님부터 제가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계양전기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도 해주셨는데 답변 충분히 도움 됐길 바라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계양전기 과연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1317번님 지금 함께 하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 방송 지금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로 보답드리길 바라면서 치킨이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원하는 게 딱딱 나오는 거 보니까요. 시청자님 갖고 계신 계양 전기도 수익으로 잘 나오실 것 같네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하하 그린님이십니다. 아 정말 유튜브 니네일처럼 웃음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스마일! 항상 웃길 바라는 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돌려봤는데 우리 시청자님께 선물부터 웃을 수 있는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과연, 과연, 과연? 어? 치킨인가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입니다. 치킨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고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일 할 수 있는 상품 맞죠?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노하우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분을 잠시 후에 추천할 예정인데요. 아직도 뽑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계시면요. 이런 거 다 얻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는 거 아시죠?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그냥 뭐 고민들 보내주셔도 좋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글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의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을 이렇게 달려와 봤는데요. 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더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세요. 제가 주말에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자 하단에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적으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USB 당첨까지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로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관심주 리뷰로서 좀 갖고 온 종목은 지난 제가 2월 25일 날 말씀을 드린 종목을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에요. 과거에 이제 철도주, 그래서 대북주로서 좀 편승이 되어있던 종목인데 과거에는 조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못 되는 상태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최근에 정부 수소혁신 태스크 출범이 됐죠. 그래서 수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육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이 왜 수소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일단 철도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수소로 가는 철도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로템의 최대 주주는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금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 현대로템을 수소 생산 기지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수소 테마주로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근데 이 테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사실 많이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아직 많이 대부분 사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가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직 얼마 남지 않은 덜 오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51만 8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주당
지금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50만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기관에서도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4거래일 전이면은 이 자리에서부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수렴 과정들의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패턴을 뭐라고 하죠? 플랫형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형 이 캔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렴 과정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이 자리가 지지라인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구나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의 4등분선을 보시면 아직 중심가격까지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적어도 25,000원 이상권의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여러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25,500원 자리서부터 한 19,200원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 20%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22,500원을 잡아드렸어요. 그 자리에서는 절반 매도하시고 수익션을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들의 지수의 흐름들보다도 종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쏟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바닥권에서 이제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의 이제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종목 선택에 대한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 종목 공부하시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은 오늘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한 4거래일, 3거래일 동안 강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6일부터 17일이거든요.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조금 제한된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3,000포인트를 지지해주느냐.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2,950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2,950 딱 터치라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수급들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개인들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예탁금 많기 때문에 2,950선, 3,000선에 대한 부분들과 3,100 사이에서의 등락 거듭이 계속 이루어지는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전업투자적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전략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그런 전략을 소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시장 조정받아서 종목 밀릴 때는 조금씩 담아가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FOMC에서 좋은 발언들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수소 관련된 흐름들에서 현대로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장중 실시간으로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인사드릴 테니까요. 그 사이는 우리 노란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센치해지는 금요일 밤 스윗한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들 조금은 괜찮으셨나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냐고 너무너무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USB 당첨자분 5분 번호가 나가고 있죠. 뒷자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USB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연속 방송으로 진행됐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홍프로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7시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푹 쉬시고 여러분들 월요일날 기분 좋게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